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normally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용하는데 얘들을 자, 대해석은 이 얘들이에요. 이 얘들은 자, readily 기꺼이 사용 가능한 아, 거의가 아니고 기꺼이죠. 기꺼이 그러니까 잘 사용할 수 있는 자, 어디에? In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 속에. To access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평가하기 위해서의 뜻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와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하면은 likelihood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 혹은 potential. 잠재성. 잠재적인 causes. 잠재적인. 잠시만요. 잠재적인 저 causes.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of uncertain event 불확실한 이게 왜 이래요? 불확실한 이벤트에 대해 자 그러면 오늘 뭐예요? 기꺼이 사용 가능한 기억을 사용한다 말은 기억이 잘 나는 애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가능성이나 혹은 앞으로 잠재적인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해 평가할 때 자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tend to 경향 있어요. 정향이 아니고 경향이죠. 오늘 또 알파고가 지금 맛이 갔어요. 경향인데 to retain 하는 경향이 있다.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오유하 큰일 났다.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향인데 evocative는 뭐냐면은 아, 상기시키는 얘들을 상기시키는 말은 잘 떠오르는 얘들을 자, 더 기꺼이 당연히 머릿속에 잘 떠오르니까 기꺼이 then 뭐보다 자, blend는 평범한 혹은 단순한 뜻이요. 단순한 얘들보다. 자, 그리고, 자, to, tend to에 같이 걸려요. 그래서 tend to에 지금 1번에 동사원형, to 플러스 동사원형, 2번에 동사원형. 해석은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하는 경향이 있다.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근데 evocative 아까 했듯이 자극적인으로 요약할게요. 자극적인 얘들을 자, available, 사용 가능하게. 자, when we are making, 우리가 결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잘 떠오르는 애들을. 자, regardless of 이거 외우셔야 되겠고, 상관없이 자 상관없는데 뒤에 오는 거와 상관없이 of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 들어가겠죠 how frequently 얼마나 자주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러한 결정들이 일어나든 자 혹은 and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생각되면 how frequently가 생각됐어요 얼마나 자주 써버려야 되겠다죠 자 그들이 direct applicability. 자, 얼마나 자주 지시하는지. 자, applicability는 적용성을 to uncertain 적용성을 to 불확실한 이벤트에 대해서. 자, about which, about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about which information, which the decision, 의문사, 어떠한 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기까지 저 무슨 말인지 해석해놓고도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자 그러나 우리의 기억이란 것들은 경향이 있어요. 저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들을 더 잘 보유해. 더 오래 기억한단 말이에요. 된 평범한 예시보다. 자 to make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 이러한 자극적인 잘 떠오르는 경험들이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결정을 만들고 있을 때 자, regardless of 상관없이 지금 첫 번째가 얼마나 자주 1번이에요. 얼마나 자주, 자, day가 말하는 것은 example죠. 자, 이러한 예들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혹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예시들이 이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든지 상관없이 불확실한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냐면은 이 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벤트에 대하여. 그래서 which가 이벤트 수식이고 사실상 made about의 전치사가 앞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여기로 about which로 여기 about 주의하시고 굉장히 꼬이는 지문이죠 여기에 자 여튼 자 in today's information overload society에서 과부하된 자 오늘날에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얘가 자 오늘날 정보가 과부하된 사회 속에서 자 이러한 경향에는 의역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러한 경향을 이 경향이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다 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잘 떠오르는데 의존하는 잘
떠오르는 기억에 의존하는 이라고 종종 길게 썼지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은 can be useful, 유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can 조동사 또 동사원형, 돌 수가 있다. 우리가 또 준사역 동사 뒤 동사원형 썼죠. 도달하도록. 자, valid는 타당한 결정에 도달하도록. 자, 이제 한번 꺾어요. 이제 자, 이까지가 지금 뭐였냐면은 잘 해석해 보시면은 우리가 잘 쉽게 떠오르는 기억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유용성에 대해서 말했어. 그럼 이제는 이제 뭐요? 본론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도 좋은 게 아니라고. 자, 그러나 이것은 종종 이끌 수가 있다. 자, 이시 말하는 것도 이거예요. 기억에 의존하는 디스를 말해요. 기억에 잘 떠오르는 거에 의존해서 하는 판단은 종종 빈도부사 썼죠. 오랜만에 비디조디랍의 일반 동사 앞에 썼어요. 자, 리즈의 단수 썼죠. 이끄는데, 자, overestimating은 과도한 평가 하는 과도한 평가를 이끌 수가 있어. 자, 과도한 평가인데 the likelihood of the high profile risk 가능성의 평가예요. of high profile risk는 잘 일어나는 이런 뜻이고, 뭐 의역하자면 명백한. 자, 명백한 위험에.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추락에 관한 끊고. 자, 그럼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underestimating은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the likelihood 가능성인데 of less drastic risk죠. 그래서 지금 반대로 구조로 가는 게 지금 high profile risk하고 less drastic risk하고 두 개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너무 명백한 것은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명백하지 않은 덜 극적인 상황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같은 애들은 뭐예요? underestimate하게 그러면은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도 뭐 약간 뭐 설명해 주자면은 비행기 추락같이 커다란 사고는 기억에 잘 남죠. 그러나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같은 위험은 뭐예요? 기억에 잘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잘 나는 거에 평가하게 되면은 비행기 추락만 기억에 남는다고 비행기가 매일 추락하는 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는 tend to 뒤에 경향이 있다 동사 원형 썼죠.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업보 하나 보시면은 tend to에서 to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overestimating의 명사 구조로 ing 쓰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tend에서 lead to 뒤에 또 to가 생략됐다고 봐줘야 돼요. to가 생략되고 뒤에 명사에 지금 ing 2번 쓰시는 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우리는 또 tend to bias, 편견. 아, 됐다. 자,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 자, toward 뭐로 향해서? 자, 정보에 향해서. 어떤 정보 that is more easily recalled. 그럼 더 쉽게 회상하다가 아니고 되다예요. 그래서 회상되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더 쉽게 어떻게 되는 비동사 여기서 가야 되겠네요. 자, 이 진리는 리콜드 수식해주고, 자, 첫 번째 is pp 여기 있었고요, 1번. 그 다음 is pp 2번 여기다 썼습니다. 자, 혹은 더 쉽게 회상이나 리트라이브도, 뭐 리트라이브도 다시 가져오다 뜻이에요. 가져와지는 정보예요. 그걸 향해서 편견을 가진 경향이 있어. 자, 우리는 또한 또 뒤에 지금 얘랑 지금 또 반대 구조예요. overestimate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은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possibility 가능성. 자, 그러면 multiple event coinciding 여러 가지 사건에 우연히 같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비행기 추락 같은. 자, 만약 우리가 can identify 동사 원형, 자, 확인할 수 있다면, 구분할 수가 있다면 구분할 수가 있다면 이거 example 얘인데, 자, such coincidence, such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연히 발생하는 이 뜻이에요.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뭐야? 비행기 추락 위험 사고 같은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과대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떠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너무 쉽게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지금 중복이에요, 중복. 지문이 너무 좀 복잡하게 썼습니다, 얘들. 자, 여튼 이거를 요약해 보시면은,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이렇게 보실게요. 자, 비록 자, relying on examples easy to recall까지. 자, 하면 relying on의 동명사가 주어져. 하면 쉽게 자, easy to recall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의 형용사 수식이에요. 자, 어떤 기억이냐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예시들에 의존하는 것이 가끔 또 단수서 쪽 돕지만 우리가 make valid 타당한 타당 사당 아 진짜 알파고 타당한 결정을 만드는데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뭐야 장점도 있지만 플러스 자, 이것은 또한 이끄는데 우리가 inflate가 뭐냐면 부풀어오르다 뜻이에요. 그러면은 과도한 로 의역하겠습니다. 원래 inflation 할 때 inflate예요. 원래 뜻은 부풀어 오르는 증가하는 가능성인데 특정한 위험이 그래서 occurring이 앞에 나오는 위험 수식해주는 또 현재 분사 구조죠. 자, occurring 이렇게 묶으면 되네요. 그리고 multiple events 코이 다양한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고 occurring 그래서 어떻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길게 설명했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잘 나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낮은 가능성에 과도한 평가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